자, 이번에는 그 프리컵에서 이벤트 그 마시고 남는 핫식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타우린, 가시오 과피, 홍삼 농축액, 뭐 그냥 각종 에너지 음료야. 그리고 이거는요, 무엇보다도 비타민도 있어. 그리고 이게 카페인에 민감한 분은 음용에 주의해 주세요. 이게 제가 알기로 탄산이지. 그리고 제가 아직 이거를 색깔을 관찰 안 해봤어요. 한번 색깔을 여기다가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어요. 제가 이 탄산 비타민 C 음료에, 아, 이거 355ml야? 조금 남는구나. 맥주 한캔 정도 지금 크기여가지고요. 이러면 좀 위험하려나? 괜찮아. 괜찮고. 제가 4년 전에 이 핫식스를 제가 처음 마셔봤거든요. 처음 마셔봤는데,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좀 장염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마셨어요. 가족들하고 무의도 갔다가 조개구이를 먹었는데, 그때부터 제가 몸에 열이 좀확 오르고 그 다음에 장염이 걸렸어요. 그래서 이거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몰라?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냥 딱히 그 좋은 기억은 아니었는데, 그 다음에 제가 좀 약간 뭐냐 딱 담가놨다가, 그러니까 잠가놨다가 봉인을 풀었어요. 그래서 잠깐만 카메라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렇게 생겼어. 색이래요. 나는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 BJ야. 그래서 근데 핫식스는 솔직히 탄산기가 있어요. 그 오로나미시처럼. 그래서 그 오로나미시 마시듯이 걷게. 오로나미씨도 그랬지만 원샷을 못해요. 원샷 못하고 이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, 저는 이 게임을 안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이거 이벤트가 있는데 안 해. 나는 이거 처음에 뭐냐 스타크래프트의 그 유령하고 비슷하게 생긴 줄 알고, 그 유령년 있잖아요. 그 노바 걔 생각했다? 노바를 생각했어요. 어쨌든 자, 이 핫식스를 짠. 지금 시각 2시 반인데 핫식스 마시고 있어. 2시 반인데 핫식스를. 근데 모르겠어. 저는 그 핫식스 마신다고 뭐 잠이 안 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. 나는 그 커피 마시면 나는 잠이 깨지를 않아요. 오히려 피곤해. 커피 마시면.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냐 카페인에 저는 민감하다기보다는 강해요. 그래서 그냥 나머지 방송하면서 이거 그냥 핫식스 마시는 걸로 할게요.